와, 사랑 양세형으로 동양소입니다. 슬슬 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곧 있으면 2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이 방영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그 2분기 신작 애니메이션들 중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려볼까 합니다. 무려 그 유명한 박태준 유니버스의 세 번째 작품 싸움 독학 애니메이션입니다. 얼마 전 후지TV의 애니메이션 공식 채널에는 한 가지 뜻밖의 예고편이 공개되는데요. 무려 싸움 독학의 애니메이션 예고편이 뜬 것입니다. 싸움 독학은 힘없진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주인공 유호빈이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에 파급력을 알게 되고 일진 저격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일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진 저격, 그냥 시놉시스만 들어도 사이다 개 터질 것 같은 스토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호빈이는 힘이 약한 찐따 자식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닭가변을 뒤집어 쓴 사람이 업로드한 싸움 강의를 보고 점점 싸움을 익혀가기 시작하는데요. 일진들을 참격하기 위해 싸움을 익혀 점점 성장해 나가는 주인공이 멋있는 레알로 도파민 개 터져버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배경이 학교에다가 유튜브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소재가 메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개꿀잼으로 시청해버린 작품이었어요. 박태준 작가의 외모지상주의가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화 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벌써 두 번째 애니메이션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모지상주의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이번 싸움 독학 또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성우진도 빵빵합니다. 주인공 유호빈을 도와 일진 저격 방송을 진행하는 찍세 우지 역은 마쿠고와 겐야로 유명한 오카모토 노부이코 성우님이 맡으셨고, 인간 말종 쓰레기 빠꾸 역으론 귀멸의 칼날 3기 우로기 역과 선배가 짜증나는 후배 이야기의 타케다 히루미, SD 건담 조조 윙 건담을 연기하신 타케우치 슌스케 성우님, MMA 조직에 보여줬던 김무성 역으론 하이큐 쿠로 테츠로 오소마츠상 마츠노 카라마츠를 연기하신 제가 정말로다가 좋아하는 나카무라 유치 성우님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주인공 유호빈은 이번 작품이 거의 첫 주연인 니와 사토시 성우님이 맡으셨는데요. 신인으로서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고요. 우선 우리나라 작품답게 외모지상주의나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더빙판도 무조건 동시에 방영될 텐데 우리나라 성우는 누가 캐스팅되었는지 아직 자세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일본에선 유명 성우님들이 대거 캐스팅되었다는 점에서 기대해볼만 하겠죠.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제작사인데요. 아, 조금이 아니고 사실 많이 우려가 돼요. 싸움 독학을 제작한 제작사는 일본의 오쿠루토 노보르라는 제작사로 우선 창립일이 17년 12월로 역사가 길지 않은 제작사입니다. 이 제작사의 대표작으로는 나만 들어가는 숨겨진 던전, 즉사 치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우 이름 왜 이렇게 길어. 아무튼 이 두 작품을 말할 수 있겠는데 둘 다 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만 들어가는 숨겨진 던전은 제가 일사천리로도 다룬 적이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은 작품을 만든 게 하나도 없는 제작사입니다. 이번 싸움 독학도 P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션씬이나 작화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부터 이렇게 느낌이 쎄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우선 동화가 많지 않고 멈춰있는 이미지에 효과만 입힌 듯한 연출들을 보여주는 걸 봐선 네,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나온랩도 그렇고 외지주도 그렇고 우리나라 작품이 애니메이션화 되어 글로벌로 더 많이 알려진다면 기쁘긴 한데 이왕 나오는 거 좀 신경 써서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에 귀멸의 칼날 4기, 블루 아카이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7기, 코노스바 3기, 개수파로 등등 쟁쟁한 작품들이 많이 방영할 예정인데 과연 얘네들과 붙었을 때 싸움 독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 PV 댓글에서도 성우진이 호화롭다는 이야기가 대다수고 이런 한국 웹툰 작품보다 일본 작품을 애니화시키라는 안티 댓글도 보였는데요. 자세한 건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걱정도 많이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작품이 더 많은 해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야, 평타만 진짜 제발 평타만 일사천리로 리뷰할 순 없잖아. 이번 싸움 독학 애니메이션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마구마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애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